비트코인 21주 이동 평균 돌파해야 바닥 확인 가능하다. 자, 결국 이런 부분이 뭘까? 뭐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를 버텨주고 어디가 올라가야 되고, 결국에 지금 기술적인 관점이 아예 배제를 안 할 순 없겠지만 지금은 큰 경제적인 틀로 움직인다. 결국에 우리 시장도 돈이 있어야 된댔죠. 근데 핵심 포커스, 돈이 어떻게 되고 있다?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있을 때 한참 나가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현금 세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돈이 나가고 나가고 나가서 유동성이 완전 땅바닥에 달라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껌딱지처럼 그때 우리 이제 또 계속 매집 이어가고 있죠. 계속해서. 그죠? 유동성이 나가고 있을 때 가격대도 어디를 위보단 하방 압력을 계속 지금도 받고 있고 많은 이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나가 떨어지고 있고 돈도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매집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매집 이어가실 분들도 유튜브에다가 코북이 띄우고 매집이라는 검색을 해보시거나 코북이 띄우고 신기루 이런 거 검색을 해보셔라 했습니다. 그죠? 이런 영상들이나 우리 방송 꾸준하게 지금 보시는 분들만 1번 한 번씩 올려보시고 1번 하나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매집 대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1번 다 눌러주실 거예요. 왜? 꾸준히 보셨으니까 리스크 방어 구축. 남들은 지금 끝났나요? 뭐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반등 나오면 뭐 얼마까지 갈까? 의미가 없댔죠. 지금 반등 나와봐야 12월 한 달 내도록 반등이 꽤나 괜찮게 나온다더라도 솔직히 힘들댔죠. 뭐가? 크게 손실나고 진작에 리스크 관리할 때 충분히 있었는데 구간대들 지금 생각해보셔도 놓치신 거다. 반등이 나도 힘들다 그것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손에 놓고 놓아버리고 끝내버리면 안 된댔죠. 계속 현금 세이브를 어떻게 직장 생활하시건 자영업 하시건 계속 축적해두신 걸로 승부를 보셔야 돼. 이제 지나간 것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1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꾸준하게 방송을 보시니까 이렇게 리스크 방어축이 이만큼이나 많이 되셨다. 1번 눌러주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졸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이어갑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과연 지금 우리 가족분들처럼 매집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가족분들 매집 이어가고 계시고 지금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3K까지 떨어져도 끄떡 없다. 왜? 매집하는 방법 다 미리 플랜 설정했기 때문에. 3K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또 우리 설명드렸죠. 찐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매집을 하는 거다. 3K에서 풀매수해야지가 아니라 매집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이 부분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금세 좋아요 1000개 달성할 것 같은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이 데이터도 한 번씩 봤죠. 어떤 부분일까? 여기가 17, 18년도 불장이죠. 이전에 13, 14 불장 이후에도 시장이 꺾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처럼 빙하기, 침체기, 대하락장이죠. 근데 비트코인을 보시면 단기적이 아니라 1년 이상 1년 이상 그 지갑 이동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축적해 나가는 그 집단들의 지갑을 분석해봤다. 1년 이상 끌고 나갈 수 있는. 자, 항상 어느 구간에서 축적이 많이 될까? 시장에 많은 이들이 뛰어드는 상승장에서 축적이 될까? 자, 이때는 언제다? 작년 상반기 불장이죠. 그리고 작년 연말 불장이죠. 없죠, 물량이. 여기서도 물량이 없죠. 왜? 이들은 이때 정리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5월달에 하락 그리고 작년 연말 하락세에서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 현금 세이브는 이제 꾸준하게 늘려나가실 구간이 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야, 그분들이 이때 우리 석가비 얻어맞고 이것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석가비 얻어맞고 꼭 알려주세요. 시즌 종료되면. 근데 올해 초부터 계속 시즌 종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실제로 받아들이질 않더라. 그 썸네일 자체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도 언제 받아들인다? 시장 다 부서지고 받아들인다. 다 부서지고. 근데 시장 다 부서지고 받아들이면 현금이 또 없다. 현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세이브를 계속 1년 동안 강조드린 게 뭐라고요?
지금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보시면 언제처럼 빙하기 하락장 때처럼 누군가들이 쓸어 담고 있더라. 누구처럼 우리 거북이 가족분들처럼 매집을 들어가고 있더라. 기관, 세력, 그리고 거북이 가족분들. 자, 이럴 때 매집 들어가니까 어때요? 보상을 준다. 자, 이럴 때 매집 들어가면 어떻다? 보상을 준다. 지금도 이제 매집 스타트 끄는 이들이 있다. 세력 기관들. 그리고 이들은 좀처럼 이제 지갑을 움직이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갈 것이다. 축적을.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1년 내도록 말씀드린 게 반등의 의미 둘 필요 없고 뭐라고 지금 같은 또 신저점 무조건 깬다. 근데 깨고 나서도 말씀드린 게 있죠. 남은 올해 뭐 12월 뭐 산타랠리 그런 건 언제? 볼장 사이클에서나 더욱더 유효하고 유효. 자, 볼장이 있었던 그 다음 해 올해죠.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반등에 막 목숨 거는 분들 있죠. 아닌데 나오는데 반등 나오는데 불장 가는데 왜 그럴까. 이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분들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현실을 깨달으셔야 돼. 그래 우리가 매집 들어갈 땐 들어가 줘야 된다. 매집 들어갈 때 은봉이 깊게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보일 때 점점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자, 주변에서 코인 투자하신 분들 꽤나 계셨을 거예요. 그죠? 이분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왜? 대중들은 결국에 숫자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뭐다? 그냥 시장 오르니까 뛰어든 거예요. 이럴 땐 관심 없고. 그리고 지금 또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도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때 많이 나갔어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가고 있죠. 반대로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엔 좋다.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나 실수나고 그러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첫 수를 어떻게 배를 불리겠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오류가 아니다. 근데 같이 떠나가면 오류다. 지금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때 남들 포기할 때 뭐라고요? 기관과 세력처럼 이렇게 매집 들어간다. 나 현금 세이브가 충분히 안 됐지만 지금 무엇을? 이분들도 한번 조사해 볼게요. 현금 세이브가 충분히 안 돼서 현금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있다. 반등 나올 때라든지 또는 이제 직장생활 자영업 종사하실 때 종잣돈 조금이라도 늘려나가고 있다. 이분들도 한번 7번 올려보실게요. 좋다. 리스크 관리 이전에도 나 100%도 됐어요. 이분들도 한번 7번 올려보실게요. 100% 엄청 많았어요. 우리 채널에 17.5 깨기 전에. 근데 이분들이 조롱받았죠. 7, 80, 90% 현금 세이브 했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100% 했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롱받았다. 반등 줄 때 먹어야지. 근데 반등 줄 때 먹는다? 그 워렌 버핏도 못한다 했죠. 그러다가 죄다 이번에 신저점 갱신될 때 개박살 났다. 그분들 반등 줄 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지금 안 보고 계시겠죠. 그럼 그건 그런 이론은 초등학생도 알지만 그건 못한다. 우리가 결국에 졸업할 수 있는 것은 대세 상승장이에요. 대세 상승장. 그때까지 맷집을 지금 이렇게 7번 눌러주신 분들과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된다. 맷집을. 그래야 대세 상승장에서 반등 나올 때마다 반등 줄 때 먹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 짤짤이 수익 10% 20% 뛰게 할 때 우리 1000% 2000% 먹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함께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집 지금 각을 재고 계신 분들, 현금을 늘려나가고 계신 분들, 현금으로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지금 잘하고 계시다. 왜? 기관 세력들도 매집,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오더도 매집, 폴매수 아니랬죠? 매집 들어가고 있더라. 이들도 매집 들어가고 있더라. 우리가 이거 보고 가는 거야. 이거 보고 이때 졸업하는 거. 이때 이런 어설픈 반등에서 하락 나올 때 이런 어설픈 반등 뛰게 하다가 계좌 개박살 난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 가족분들은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내년에 특히 말씀드린 거 많은 이들이 적금 들러 갈 때 아 금리 요즘에 괜찮네 우리는 거래소로 보낸다.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 자산 기피하고 위험 자산 기피할 때 우리는 코인을 산다.